오늘은 핸드폰의 갤러리를 이용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드로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자르기의 프리 버튼을 클릭한 후 1:1을 선택합니다. 9칸의 그리드 선이 생기면 눈, 코, 입이 꽉 차게 들어가도록 사진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도 눈, 코, 입의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을 캡처한 후 취소를 누르시고 저장 안 함을 선택한 후 화면을 빠져나옵니다. 다시 갤러리로 이동하면 원본 사진과 함께 캡처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보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두상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봅니다. 눈, 코, 입이 들어갈 위치를 어림잡아 정사각형으로 잡아봅니다. 연필을 이용해 길이를 재며 정사각형을 좀 더 정확히 그려줍니다. 가로 세로를 3등분해서 그리드 선을 그려줍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캡처해놓은 사진을 보며 눈, 코, 입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좌표를 찍듯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의 위치를 찾은 후 서로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눈, 코, 입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원본 사진을 보며 나머지 형태를 그릴 건데요. 눈, 코, 입 형태가 나오면 나머지 형태들은 스케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넓이나 위치를 눈, 코, 입과 비교해서 긴 선을 그려가며 형태를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뒤통수의 넓이는 두 눈의 넓이와 비교해서 찾는다든지 귀의 높이는 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코와 입의 어디에서 만나는지 찾아서 스케치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방법은 연필로 형태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